좋아요, 구독! 마블 자체가 기대감이 낮아졌고, 물론 전 좋아하지만, 이번 데드풀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딱 나니까 이해한다는 그 매니악한 느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맞는 소리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항상 내가 영화할 때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영화는 돈을 내고, 티켓을 사는 행위예요. 영화를 보고, 아, 영화를 본 다음에 내가 지불한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선불이야, 선불. 그래서 영화가 진입장벽이 높건 낮건 그건 알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겉모습.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 불호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냥 히어로 장르가 그냥 좀 다운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울버린하고 데드풀이 양분했다라기보다는 19세인 것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티켓값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부터 일단은 진입장벽이 생기다 보니까 영화 안에 진입장벽이 아니라 외부 요소 뭐 휴가를 가야 된다든지 저희 우리 라이브에서도 그랬잖아요. 데드풀 보러 가고 싶은데 휴가를 가느라고 못 보게 됐어요. 그 시기가 딱그 휴가 시기였거든. 그 휴가에 밀린 거지. 뭐 그런 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진입장벽이 높건 낮건 그거는 안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매니악하다는 건 이제 본 사람들의 평가인 거고, 안본 사람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보게 된것 같아. 마블의 문제는 멀티버스의 고립이 큼.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자꾸 다른 시선으로 보려다 보니까는 그 제작사,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내가 제작사 편은 아니야. 나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작사 편은 아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 한번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멀티버스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관객들은 멀티버스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제작비를 한번 봤어. 제작비를. 근데 아이언맨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어벤져스 나올 때까지 그 금액을 한번 쫙 봤거든요. 근데 금액이 엄청 높아져. 더블. 아이언맨 1편 나올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그냥 딱 적정선이었어. 근데 2 나올 때 엄청 금액이 커지고, 3편 나올 때 커지고, 어벤져스 나왔을 때더 커지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올 때는 거의 뭐 배였단 말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티버스 때문에 관객이 좀 줄었어. 근데 준 만큼 배우나 감독한테 들어갈 비용이 줄었어. 줄었다고. 아이언맨한테 들어가는 비용, 캡틴 아메리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쭉쭉쭉쭉 줄었어. 그게 진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거의 몇천억이야.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볼땐 또이또이 치는 것 같다. 안 그러고서는 멈출 이유가 없어. 지금 어느 정도 그거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수해서라도 아, 왜냐면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배우들한테 너무 휘둘리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마블이 처음부터 빠그러질 뻔했어. 왜냐면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뭐예요? 인크레더블 헐크였단 말이야. 그 헐크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그 에드워드 노튼이었잖아. 근데 에드워드 노튼이, 그때 소문이 장난 아니었잖아. 막 헐크 때막 개판을 쳤다. 영화 만드는데 개판을 쳤다라든지, 뭐, 다시 마블 영화 안 한다는 둥지, 막 개판을 쳐놨어. 거기다가, 뭐, 캉은 또 또그 지랄해가지고 또 나가게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만이 또 사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배우들 문제가 되게 컸을 거란 말이야. 나이 문제, 뭐, 금액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아마 걔네들도 계산이 섰을 거야. 멀티버스로 인해서, 만약에 멀티버스가 문제라면, 멀티버스로 인해서 관객들이 좀 떠나간 반면에, 또 들어가는 제작비는 또 적어졌기 때문에, 아마 걔네들은 이 정도면은 타협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러고서야, 진짜로 배우 문제 일어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 거기다가 또 누구야. 그 토르 여자친구였던 나탈리 포트만도 그렇고, 또 지금도, 밖에 나가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나 이제 히어로 영안 찍겠다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 어떤 캐릭터를 부여했는데 그 캐릭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다라고 막 하는 애들 많아졌잖아.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계속 걔네들은 나와야 되는데 걔네들은 하기 싫다 그러고.
돈은 또 돈대로 받아놓고, 그리고 또 이제 출연 안 시키면은 관객들은 또 서운해 할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멀티버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걔네들이 그게 절충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닥터둠 1100억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금액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라고. 내가 볼때 닥터둠이 물론 시리즈로 여러 편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마블의 여태까지의 어떤 농간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 제작비의 절반은 이상을 가져가는데, 시리즈를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히어로와 악역을 다 누리는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스파이더맨 판권 문제도 영화적으로 납득시키려면 멀티버스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소니랑 갑자기 빠그러져서 스파이더맨 안 나오더라도 영화적으로는 멀티버스 어딘가 잘 산다고 해도 되고.